자, 오늘은 기술 통계 분석 중에서 수치형 분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범주형 분석까지 했죠? 그죠?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 통계학에 대한 개념을 잘 계속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통계학은 뭘 추구하는 거다? 모집단의 특성을 추구하는 거다. 그죠? 모집단의 특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뭘 뽑아서 쓴다? 응? 뭘 뽑아서 쓴다? 표본을 뽑아서 쓴다. 그죠? 그래서 표본을 뽑았으면, 표본하고 모집단의 특성하고 항상 뭐가 생긴다고요? 오차가 생긴다. 그 오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값이 이 정도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리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표본으로부터 값을 구했으면 그 값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범주형 자료, 하나는 수치형 자료. 그죠? 범주형 자료는 또그두 가지가 있었죠. 명목 자료하고 또 뭐가 있었죠? 순서 자료.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등간 자료하고 비율 자료. 그죠? 네 가지 정도. 두 개, 또두 개씩, 두 개씩 네 가지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해주시고.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오늘은 수치형 자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제 수치형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평균이죠, 평균. 그 평균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심 위치라는 의미는 대표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좀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값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변동이라는 걸 씁니다. 그 변동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편차죠. 표준 편차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도 표나 그래프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룹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표나 그래프로 그걸 변경해서 갑니다. 그래서 수치형 자료는 범주형 자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연령이 연령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제 다변량이 있겠죠? 변수가, 수치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또는, 범주형 변수랑 같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형 자료, 일반형입니다. 수치형 자료란, 일반적으로 연속 자료의 특성을 이제 갖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수치형 자료입니다. 그죠? 두 가지로 쪼개면 등간 자료하고 비율 자료 두 가지가 있었죠. 대부분의 겁니다. 그 수치형 자료는 중심 위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퍼짐 정도, 이걸 우리가 삼포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중심 위치라는 거는 관찰된 자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중심 위치는 다른 말로 하면 대표값입니다. 대표값. 그 특성을 됐다는 하나의 값. 결국은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 중에 뭘 찾는 거죠? 모집단의 평균을 찾아내는 거죠. 물론 꼭 평균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비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분산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찾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찾아요. 그 집단의 대표값을 찾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평균이죠. 그죠? 자, 그런데 평균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산술 평균을 많이 쓸 텐데, 그 이외에도 중앙값, 최빈값, 기하평균, 조합평균, 가중평균. 말도 어렵네요. 그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다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 이걸 달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포 경향입니다. 얼마만큼 데이터들이 퍼져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평균만 알면 되지.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짐 정도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범위도 있고 편차도 있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죠. 평균과 표준 편차. 그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우리가 저기 그 이상한 종 모양의 그래프 같은 거 하나 그렸죠? 거기서도 나와 있죠. 95%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우리가 표준 편차 몇 발자국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몸무게가 있습니다. 총 60명에 대한 몸무게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치형 자료입니다. 수치형 자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평균으로 보여줘야 되죠. 평균 얼마. 자, 여러분들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고할 때는 여러분들의 키는 평균 몇 센티미터입니다. 자, 요번 학기 우리 경영통계학 수업 듣는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또는 나중에 중간고사 평균 평점은 기말고사 점수는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 쓰는 거는 60명, 여기 있는 30명이 갖고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값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평균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은 왜 대표값이냐? 여기 보는 것처럼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뒤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에서는 하나 더하고 두 개 더하고 세 개 더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라는 표시를 합니다. 이 시그마는 내가 원하는 그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더해라라는 의미의 수학 기호예요. 그죠? 많이 봤죠? 이거 다 아시죠? 시그마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그래서 i는 n부터 n까지, n이 60개니까 60개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더해라. 그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60개니까 전부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럼 평균이 56.43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건 다 알 거예요. 평균 모르는 사람 없죠. 평균은 다 알 겁니다. 근데 평균이 왜 무게중심이고 왜 이게 대표하는 값이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데이터들, 모든 분포들이 퍼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시소를 보면은 평평하게, 균등하게 되면 양쪽의 몸무게가 똑같아야지 똑같죠? 그것처럼 우리가 왜 평균을 중요한 대표값으로 갖느냐? 항상 모든 집단의 가운데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데이터들의 가운데. 그래서 평균은 이겁니다. 항상 왼쪽하고요. 왼쪽 데이터하고 오른쪽 데이터를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평균으로부터 거리입니다. 여기는 56.43에서 40kg 한 명 있었죠? 빼면 마이너스 16.43kg 정도가 되죠? 평균에서 뺀 거예요. 그 데이터 값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더하면 뭐예요? 0이 되죠. 그래서 평균은 항상 모든 데이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한 0의 값. 가장 가운데 값이죠. 그게 가장 가운데라는 의미죠. 가운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주면 항상 0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죠? 항상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이라는 의미는 모든 데이터의 가운데, 정중앙을 의미한다. 모든 데이터의 값의 가운데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값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산술평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다 더하면 좋은데 항상 이상치가 발생해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가장 좋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자, 키를 재는데 갑자기 서장훈이 딱 등장해요. 그럼 2m 10cm 2m가 넘어가죠. 그럼 이런 거예요. 다 여기 170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이 갑자기 2m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모든 값을 더해서 n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의미는 요 정도 선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데이터들이 요 근처에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근데 특이하게 이상치 하나가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평균이 어떻게 돼요? 조정이 되죠. 이렇게.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평균이 거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 평균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제거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대안하는 값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중앙값, 최빈값, 절삭평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들의 가운데 값이에요. 아까 전에 상수평균도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상치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원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솔팅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40부터 해서 제일 몸무게가 큰 사람이 72kg. 줄을 쫙 세워요. 원래 데이터를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우고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해서 쭉 봤더니 30번째, 31번째네요. 만약에 이게 홀수면 가운데가 생기는데 짝수면 두 명이 생기죠. 그죠? 가운데가. 그래서 30번째, 31번째 봤더니 둘의 몸무게가 똑같네요. 그럼 56kg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이게 값이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두 그룹을 더해서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상수평균 개념이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는 값이 똑같으니까 56이 나왔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술평균 쓰지 말고 중앙값을 쓰느냐? 아닙니다. 산술평균, 중앙값, 뒤에 나오는 최빈값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다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의 값만 쓰는 게 아니에요. 최빈값은 데이터 개수들을 다 일일이 다 더합니다. 보면 40kg이 1명 있었고요. 56kg이 5명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잽니다. 근데 그건 양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나중에 알아서 자동으로 구해주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요. 또는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kg, 60kg 요 사이에 값의 요 기울기, 막대기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양쪽 대각선 사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값을 딱 그리면 요게 최빈값이 됩니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고 옛날에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는 거 요즘은 버튼 누르면 SPSS가 알아서 다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오늘도 할 겁니다. 자, 중심 위치의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느냐.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가장 좋은 거는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자료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좌우 치우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쪽에 보는 것처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볼록한 거죠. 근데 이렇게 통계학에서 해서는 왼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요. 꼬리가 길다. 왼쪽 꼬리가 길다. 그러니까 쭉 늘어졌다.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caled lef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졌다. 이렇게 볼 때는 항상 평균이 제일 왼쪽에 오게 되고요. 반대쪽일 때는 평균이 제일 오른쪽에 오게 되고. 이런 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데이터는 가운데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언, 그 다음에 민, 미디언 모두가 다 가운데 하나의 값으로 가질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보고 분포의 특징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절단평균.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써요. 보통 10명의 심사위원이 있으면 가장 점수가 높은 한 사람, 가장 점수가 낮은 한 사람을 빼죠. 바이어스가 생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절단평균이라고 합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지금 보면 국회의원, 이게 2014년도에 재산 공개인데요. 전체 의원 신고 재산 평균이 97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5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요 4명인데 4명이 500억 원 이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뺐더니 어떻게 돼요? 18억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8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끝에 쭉 가서 여기 4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4명만.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다 보니까 원래 18억인데 이렇게 97억이 나온 거죠. 이해 되셨죠?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 줍니다. 우리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양끝을 일정 부분 잘라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스퀘어드 된다 그랬죠? 그런 게 보이면은 그냥 잘라버립니다. 끝에를 버리고 보통 노멀한 데이터만 우리가 쓰게 돼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트림드 민이라고 합니다. 트림드란 말이 절단했다라는 말이에요.